좋은 꿈꿀 거예요. 베니 ASMR 잘 자요. 안녕하세요. 예약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아주 일찍 오셨네요. 오늘 컬러 렌즈 맞추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예약 주실 때좀 특이한 컬러들로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저희 매장에서 가장 특이한 제품 디자인 4개를 뽑아뒀거든요. 한번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제가 뽑아본 네 가지 색상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라는 브라운 계통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브라운 계통이 조금 튀는 색상이라던가 독특한 컬러는 아니죠. 컬러 렌즈 그라인들 중에서는 이 친구는 조금 색이 골드랑 뭐 연두빛도 들어가 있고 해서 브라운이지만 살짝 독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리스트에 넣어본 제품이고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동공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살짝 거리가 남아있는 제품들이 이제 고객님 직경에 맞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다음 제품 보시면 유리구슬이라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곽 쪽에 거의 틈이 없죠. 이게 직경이 좀큰 렌즈라는 뜻이거든요. 고객님 직경보다 아주 조금 크게 눈동자를 아주 약간만 더커 보이게 해주는 색상입니다. 근데 또이 외곽 쪽이 굉장히 밝은 하늘색으로, 네, 어두운 딥한 색상이 아니어서 착용했을 때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부러 동공을 키운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참 많은 상품이에요. 세 번째 컬러로는 이거 솜사탕 컬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한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겉에 핑크색, 분홍색과 안에 하늘색이 살짝 만나는 부분은 색도 섞여서 연보랏빛으로, 그리고 가운데, 동공 중에서도 가운데가 조금 더 짙어 보일 수 있게, 눈이 조금 더 우수에 찬 눈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게 가운데 이렇게 블랙 색상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블랙이라기보다는 눈에 얹었을 때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직경은 고객님 눈에 맞춰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하신다면, 네, 요 노랑노랑 연두연두한 색깔은 민들레라는 디자인인데요. 민들레색처럼 노랗고, 네, 완전히 노랗다기보다는 골드가 감도는 그런 노랑이에요. 직경이 고객님 직경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요 유리 구슬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바깥쪽 색상이 많이 밝아서 화려한 렌즈이긴 한데, 또 안쪽에 어두운 색깔이 확실하게 들어가줘서 또 그만큼 자연스럽기도 한 그런 렌즈예요. 색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을이랑 요 민들레 디자인이 골드, 브라운, 실버,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배합된, 조합된 그런 양들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렌즈입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네요. 막상 독특한 색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뭐 이렇게 브라운 라인들 보고 나시면 또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그걸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요 솜사탕이나 민들레 색상을 많이 초이스하시는 편이에요. 유리구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데 하늘색이 눈에 얹어지면 약간 그레이 빛으로 그렇게 보여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혼혈 렌즈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독특한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시착은 따로 안 되는데 특수 필름이 있어서 요거를 눈에 이렇게 제가 가져다 대면 네, 요 렌즈들이 동공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손거울로 네, 봐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름을 이렇게 갖다 대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금 헤어 색상도 약간 브라운이 들어가 있으셔서 요런 느낌이시고, 다음에 하늘색이 감돌았던 유리구슬 디자인은 요 필름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 생각보다 화려한데도 자연스럽죠. 동공은 살짝 커지고. 네, 그리고 다음은 솜사탕 경우에는 이런 느낌. 많이 독특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분홍색과 하늘색이 잘 보여요. 그래서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들레 색상 이렇게. 이것도 확실히 밝아지죠. 이것도 확실히 브라운 계열이 조금 들어가지만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확 특이하게 솜사탕으로 해보시겠어요? 근데 하셨을 때 그냥 약간 패션 아이템 같고 네, 이상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솜사탕 컬러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렌즈를 살짝 보여드리면, 저희 샵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저희 렌즈가 좀 특수 렌즈예요. 네, 보고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요렇게 생겼거든요. 눈보다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제가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넣어드릴 거고요. 를 사용해서 넣어드리고 나면 이게 한 30분 정도 눈 위에 올라가 있으면 30분 후에 말씀하신 디자인으로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연구 한 달 정도 굳이 렌즈를 뭐 빼고 세척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착용하신 상태로 생활하실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서서히 색이 조금씩 흐려지실 거예요. 색이 흐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눈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이제 증발하거든요. 네. 천연 소재고 인체에 맞게 된 소재여서 녹듯이 살살 사라지는 건데, 눈물,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눈물을 흘리실 일이 많이 생기시면 슬픈 영화 보시거나 그러시면 조금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빨라도 3주는 21일 정도는 지속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고르신 솜사탕 컬러는 간혹
고객님들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신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간 짧지 않고 따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실 거예요. 중간에 기간이 다 되기 전에 빼고 싶으실 때는 제가 가실 때 용액을 하나 챙겨드릴 거예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금방 눈물이랑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진행에 앞서서 살짝 마취가 되는 눈물 넣어드릴게요. 이쪽부터 톡, 이쪽도 톡, 네.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도구로 렌즈를 밀어넣고 네, 이제 조금 고정을 핀셋으로 시켜서 눈에 이제 딱 고정되게 해드릴 거예요. 손에 먼저 좀 소독을 제가 할게요. 그리고 렌즈가 올라갈 때는 양쪽 눈에 동시에 올라가는 느낌처럼 올라가실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쪽 눈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한번 깜빡깜빡 해보시겠어요? 깜빡깜빡 잘 안되더라도 의식적으로 깜빡깜빡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좀 이제 잡아드릴게요. 외곽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마스크를 착용할게요. 보시면 잘 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 중심부 쪽을
반대쪽 눈도 렌즈 넣어드릴게요. 깜빡깜빡 좀 세게 깜빡깜빡. 네, 잘하셨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쪽도 자. 지금 아픈 데는 없으시죠?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산소 투과율도 되게 높고 눈에 최대한 부리가 안 가는 선에서 만들어진 렌즈여서 편하실 거예요. 저희 샵에 밖에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조금 더 까다롭네요. 그대로 계시고 네, 일단 됐습니다. 눈도 감았다 뜨다 해보시겠어요? 깜빡깜빡.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보이시는 시야에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눈 안쪽에 지금 뭔가 아픈 게 있으시다거나 하신 건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손을 소독을 하고 잘 들어갔나 한번 볼게요.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이 렌즈가 고객님 동공을 인식을 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아까 설명드린 사이즈로 컬러를 발색을 할 거예요. 네, 잘 됐네요. 저 끝에 살짝 한 번만.
크게 한번 떠 보시겠어요? 네. 한번 문제 없으시고. 네, 이쪽도 아무 문제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얹었을 때는 약간 뿌옇게 보이셨는데 지금은 제대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요거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움직이셨을 때 혹시 이렇게 눈가에 뭐가 닿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좀 뻑뻑함이라던가 그런 거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안약 넣어드리고. 네,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꼭 누른다는 느낌으로 고정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계시고요. 반대쪽도. 지금 건드렸을 때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됐습니다. 되셨고. 제가 아까 마취 안약 넣어드렸잖아요. 네, 뭐 대단한 마취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전에 살짝 발라드리는 마취 같은 굉장히 약한 거긴 한데 그래도 눈에 조금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살짝만 문질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수건 얹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불편하실 때. 지금 살짝 시컬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의외로 단정한 의상이나 뭐 단정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워낙에 자연스러운 렌즈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혹시 돌아가셔서 바쁘게 하셔야 되는 일이 있나요? 눈이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돌아가셔서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잠깐 걱정을 내려놓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게 될 걱정이라면 잠깐 한번 끊어주는 것도 생각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느낌 괜찮으세요? 마사지? 괜찮으시면 집에서도 종종 해주세요. 눈에 좋은 마사지니까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아까 보신 그런 디자인들 말고도 자연스러운 라인의 다른 디자인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디자인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네네네, 저희 샵 SNS 네, 들어오셔서 가끔 보시고 또 다른 디자인 하고 싶어지실 때 예약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오실 때도 어떤 스타일 이렇게 원하시는지 얘기해주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특한 눈으로 조금 더 새롭게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